발자 한 명에 도련자가 여덟 분입니다. 조금 많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고 또 이 자리에는 객석에 권영길 처정세 담병호 지도위원도 이렇게 와 계십니다. 정윤광 선배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하셨죠. 쭉 그 굉장히 그 진경호 동지도 와 있고 쭉 그 민주노총 관련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15 총선 평가와 노동 정치의 과제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4.15를 보게 된 저는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출신이고 현재는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그리고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김장민 정책 박사인데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연구소 포닉스 소장 김장민 박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우리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용석 동지 모셨습니다. 사문오련 출신이고 현재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영탁 동지도 오셨습니다. 4.27 시대 연구원 부원장 손정목 동지도 오셨습니다. 일찍부터 민주노총에서 이 정치사업을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맡고 계신 이건원 동지 오셨습니다. 이번 4.15 때 창원에서 출마하신 분인데요.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이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서경철 동지 어렵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가병 위원장 시대 때 이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오래 노동정치에 대해서 관심과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가병 동지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변혁당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성철 동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집담의 주체는 연구소 네 단체가 공동주최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소통과 혁신연구소, 4.27시대연구원, 정치경제학연구소 포닉서, 그리고 협찬은 매일노동뉴스, 레디앙, 민플러스, 이 세 개의 언론단체가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15분 이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토론자 한 분당 5분씩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객석에 오신 분들의 질의 또는 주장 의견을 3분씩 이렇게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발제 토론자가 응답하고 또 남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거로 보여집니다. 발제 준비됐습니까? 예, 김장민 박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는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통계인데요. 통계는 생략하고요. 자, 첫 번째 1번이 이제 여당은 의석수에서 압승했으나 적폐 세력을 퇴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선거 구도는 탄핵 구도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통합하면서 중간 평가적인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례 위성 정당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코로나 전국의 순서로 이렇게 선거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적폐 세력은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수구 보수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촛불항쟁이 절반의 승리만 했으며 아직도 수구보수의 퇴출이라는 개혁과제와 노동자 민중의 주도권을 구현한다는 진보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부 여당의 승리는 비전과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코로나 방역 행정권과 그 다음에 위성정당의 이 편법에 근거한 겁니다. 또한 민주당은
안철수, 손학규, 정동건 같은 과거의 어떤 자기네 우군들 이러한 정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구 보수와 달리. 그리고 울산과 창원 그리고 비례정당 문제에서 철저하게 진보를 배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일하게 시민사회 진영이 민주당과 등을 돌린 선거였습니다. 양정철로 상징되는 친노 친문이 권력을 폐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주자층이 얇아졌고 향후에 보수의 공격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시겠지만 정당 득표율은 그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였으면은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고 그 다음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따르면 사실은 무승부입니다. 근데 이 표가 수구보수는 영남에 모여 있었고 민주당은 수도권과 이 경기도에 이렇게 그 폭넓게 있었기 때문에 의석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의당은 2강 1중의 3자 구도를 만들 수 없다. 10%의 진보정당의 종자를 확보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진보와 자유의 사이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토대가 취약합니다. 심상정 이외에는 소선거 후 양당제를 돌파할 차세대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가. 울산과 창원에서도 진보정당의 단결이 없다면 분열된 상태에서 정의당은 당선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자 구도를 만들 수 없다. 세 번째, 민중당은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의 민중당의 행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중의 바다에 푹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민중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항에다가 집어넣고 이 어항이 언젠가는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돼서 그래서 바다로 확장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민중의 바다라는 대중조직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투하하고도 1%의 득표를 하였다는 것은 대중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을 고집하는 것은 자민통의 노선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냉전구대 이남 사회에서 자민통 1세계 정당은 제주정당으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합원이 왜 노동당에 투표해야 될 이유인가 안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사실은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이고 사회민주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들과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다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혁명으로 이끌어갔던 걸 포기하고 사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대중으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형태, 그러한 것은 문제가 많고 특히 사회주의자들 뿔뿔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조직 확대에 경쟁만 하는 것. 저는 이거를 사회주의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자영업자는 폐쇄적인 조직 확대의 목표를 하다가 대중과 괴리되고 외사되고 있습니다. 대중 조직의 단결보다는 자기 조직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수자의 혁명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혁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든 레닌든 모든 사회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수자의 혁명을 이끌어가는 거죠. 반대로 사회주의 세력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당제를 확보한 후 독립된 제도정당으로 독립하는 것. 이거는 유럽식입니다. 이건 계량형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자와 함께 다수자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사회주의자를 사민주의자를 비판하고 자유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독자성만 갖고 자기의 조직만 확대하는 거. 즉 다수자 혁명의 주도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이거는 유럽형입니다. 계량형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사민주의 국민국가 체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득표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망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등높이 휘날리는 사회주의 깃발을 붙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사회주의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런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또한 그 소위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노동당, 정의당, 민주노총을 20년 동안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총연맹은 원래 계량주의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관료화가 됩니다. 이거는 레닌이나 트로츠키즈나 주체사회주의자들이나 전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노동자연대 입장문에도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총연맹을 비판 견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투정과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지도의 관점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지 뭐 잘못됐다 못했다 왜 총연맹의 사회주의적 요구나 정책을 안 받아주냐 그거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회주의 텍스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지는 그 좌파의 고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켰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 민중에게 비전을 보이고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독자 노선이 역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혁당의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노동당 이외 다른 사회주의 세력도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고 노동당은 0.1%의 행여 그러한 기득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회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투표 방침은 집중되어야 한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0.1%의 노동당이나 1%의 민중당이나 같이 할 수 있지만 투표라는 것은 민중들의 당면한 요구를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원내정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에서 0.1%, 1%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 그러한 투표 방침은 앞으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성정당의 참가는 의석수 문제가 아니라 지지세력의 이탈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만약에 위성정당에 찬성했다면 한국노총처럼 민주당에 포섭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역시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총연맹이라는 건 항상 정부 여당과 협상도 해야지만 투쟁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투쟁의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 포섭될 수가 없는 거죠. 총연맹이. 중요한 거는 녹색당이라든가 민중당이라든가 이와 같은 위성 정당 참가 소동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은 배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 세력화 문제를 진보 정당에게 의존할 수 없고 자기 역량과 전략을 축적해서 관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각성하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공동행동과의 공조는 약화되고 시민진정과의 공조는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공동행동의 구성단체 일부는 민중당을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편 다른 일부는 중도 보수 세력의 선거연합 추진하는 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는 했지만 정치 방침이 민주노총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민중 공동행동에 아시겠지만 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잘 소극적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그 문제가 왜 생기냐? 물론 그러한 정당들의 어떤 뭐 계량주의적인 것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사실은 민중 공동행동의 전선이 지금까지 외소화되고 축소화되고 편협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을 품에 안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특정 정파, 특정 정당에 많이 집약되는 결과다. 과거의 민중연대, 진보연대 이거하고 비교해 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저는 이제 그러한 전선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오히려 전선의 주도 세력으로서 작동해야 되고 민주노총이 이 전선의 재편에 진보진영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보정당이 가운데 있고 대중조직과 전선체를 포괄했지만 지금은 진보정당이 그러한 진보정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노총이 좌측의 진보정당과 민주진영을 민중진영을 우측에 시민사회진영을 배치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치의 분열은 현장의 분열을 막고 이거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분당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만나고 또 나아가서
진보신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본다면은 오히려 2008년 분당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더 자민통화되고 더 그런 게 강했는데 2011년에 탈당했던 여기 나오 계시지만 그런 종북을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합칩니다. 사실은 그 노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선을 뛰어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뭐냐? 바로 패권이라는 거죠. 패권. 그래서 사실은 그 패권이 분열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의석 확대지만 의회주의 몰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건설에 관해서는 그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의 결합이라는 것, 즉 정당 노선에 동의하는 것, 이러한 분들이 같이 진보정당의 논의에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 노선에 동의하나? 노동전선, 사회진보연대, 우리는 정당 노선에 동의하나? 그런 분들은 민주노총이 예를 들어서 정당 건설을 할 때 거기에 그 테이블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할 때 정당 건설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테이블에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25쪽을 24쪽하고 25쪽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주의 정당, 연합정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사민주의라든가 진보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24쪽의 그림이 그겁니다. 가장 위에 어떤 사회주의적인 원칙, 그 단결된 힘, 이 힘을 통해서 대중적 진보정당, 뭐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중전선, 그 다음에 대중조직 이런 형태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민주노동당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자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있었다는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사회주의 세력이 뭉쳐야 된다. 만약에 못 뭉치면 차라리 노동당에 개별 입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당도 재편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노농빈이 정치의 방침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농민의 정치 방침, 지금 정치 방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조직은 그야말로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면 그 정당을 배타적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예를 들어서 1%의 민중당을 배타적 지지한다는 것은 대중조직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빈민 전부 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정치 방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중당과 같이 하면 좋고 같이 못한다면 하겠다는 사람이라도 해서 과도적인 민주노총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정의당 이렇게 3주체가 25쪽에 나오는 것처럼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 범사회주의 연합조직이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 정 안 된다면 선거 연합용 비례정당도 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10% 되는데 1%의 민중당하고 선거 연합당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노동당은 물론 독자 노선이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는 역할,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서 네 번째, 그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거, 이건 이제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총선 평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국회의 민중당 지지했고 1% 나왔는데 노동당, 보장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에 따라서 차기 집행부를 저는 이합집산, 합종연행하지 말고 통합 집행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통합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대대안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서 대중조직의 힘으로 갈 때까지 하고 현실적인 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가 다소 신랄하게 그런데 기탄 없이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자, 요약하지를 않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저 토론문은 뭐 좀 해놨는데 5분 안에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망합니다. 예,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우선요, 총선 결과는 뭐 큰 제목만 읽죠. 뭐 민주당의 압승 및 동당 참패. 이 뭐 거듭되는 미래당의 자뻑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뭐 그 운칠기삼 아니냐. 잘해서보다는 황교안, 정광훈, 차명진 등이 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악과 차선 또는 차악의 경쟁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진보 정치가 무력한 상황에서 최선을 향한 경쟁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 그 진보 정치 전체가 다 망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부자들이 계급투표가 장렬한 거다.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민중들의 계급투표는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았다. 시도도 제대로 안 됐다. 노력도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진보정치가 망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민주당 압승이 그리 단단한 기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데이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영남 지역의 미래당 기반도 약화 추세에 있다. 그 이 진보 정당들 보라고요. 정의당은 9.67이더라고요. 민중당 9.09에서 0.1% 올랐어요. 노동당은 이제 반타작. 그다음 녹색당은 뭐 완전히 내려앉고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예. 꼬라지가 이런 정도 꼬라지다 이거. 네. 그다음 총선 전반적 평가. 박근혜 적폐 잔재 세력 심판했죠. 그래서 국회 내 적폐 잔재 세력 청산. 그 표면적으로 보면 이 촛불항쟁으로 적폐세력 청산의 마무리 단계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앞에 재벌이니 뭐 다른 데 다 남아있긴 하지만 정치세력들을 정리한 거다 이래요. 그 수구대 민주개혁 진보 이 구도 이른바 4+1 이 구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구와 중도개혁과 진보 구도로 전환된 거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진보개혁 진보 4+1과 수구간의 이제 이 경쟁 내지 이런 구도로 왔다는 걸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 정의의 연대 구도가 파열되는 과정이었고 그걸 확인 사살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 사람들이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직시 안 하고 그냥 가면 막 거의 또 그 골목대장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하는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진보정치의 태세정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수 중대개혁 간의 쟁투가 주요 측면이 되면서 진보적 의제는 실종되어버렸다. 종부세 완화 약속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게 가고 그냥 두면 향후 우클릭할 일만 남았다. 예, 중도개혁이 우클릭할 일만 남았다. 이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다 알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꼼수 행진이 장애됐죠. 그래놓고는 반기 낀 자들이 더 승내고 도려 승내는. 그리고 정책 의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미지 성공도 됐다. 우리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직업 불평등, 주거 불평등, 사회 불평등 등 불평등 핵파 의제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진보 정당이냐고요. 그 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조건 개선 등 의제 설치됐고 생명과 안전 평화 등 의제 실종되고요. 뭐 부모 찬스 직업 선택 기회 양극화 불로소득 등 불공정 핵파 의제 불평등 불공정 다 실종되고 안전 평화 다 실종되고 다 그런 이 다 진보 정치가 허접해서 생긴 문제다. 기성 정치권 전망. 더불어당은 아마 완만한 개혁 시도를 시도할 겁니다. 예, 부자 몸조심 하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 그래도 말은 그래 하더라고요. 협치 대신 책임 정치하겠다. 뭔가 이건 제대로 계획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입에 발린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낙연 모두 생각해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래당의 대응 방향은 뭐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지도부 중에서 이름만 생각했고요. 유승민 안철수 이 모두로 갈 거냐? 영남권이나 중부 당선자의 숙골 모드로 갈 거냐. 근데 아마도 숙골 모드로 가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승민, 안철수 모두는 나중에 하다하다 다 깨먹고 나서 막판 위기 탈출할 때 혹시 모른다 이런 정도지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는 일간 버티기 작전으로 가게 될 거고요. 혁신과 합리 모드로 갈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뭐 저 오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기득권층이나 조중동도 어떻게 할 거냐? 소나기를 일단 피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식의 대응을 할 거다. 시간을 두고 버티는 한편 정부 여당은 실책을 타고 넘으면서 엎어치기 시도 가능성. 그 정부 여당 부담 몸조심하면서 이게 말려들 거라는 거예요. 예, 안 봐도 비교다. 그러다가 1년 11개월 앞으로 임박한 대선. 하다 보면 이제 대선 국면 넘어가면서 그 이 진보는 계속 실종되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는 노동자 서민들의 불만 표출 폭발 가능성이 조금 눈꽃만큼 있다. 불만은 높지만 폭발할 가능성은 눈꽃만큼밖에 안 된다. 예. 그렇다. 왜냐? 진보 정치가 허접해 가지고 그런 거다. 예. 그다음에 지체된 촛불 계획까지 실천 쭉 적어 놨어요.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촛불계획 과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클릭 할 일만 남았는데 힘도 없이 악만 쓰면 되냐 이거. 구호마이쯤 되냐고요. 진짜로 내가 묻고 싶어요. 구호마이쯤 되냐고요. 진보정치 과제 예견된 참사였대요. 진보정치 세력들이 보면 다 골목대장 되자고 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 아니냐 이거. 그래서 보수 정치의 기존 방식을 진행된 구도 인물 조직 바람만 작동한 선거가 되었고요. 진보적 정치 여제는 사실상 부각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수구 중도계 진보의 구도에서 진보가 분산되어 나타나니까 유권자도 어지럽게 느끼게 되는 뭐 말은 그럴싸한데 신뢰성이나 대안적 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뭐 정의당 10% 가까이 받았지만 거의 개평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사실상 민주노총등 대중조직들은 왕조시대의 그여령, 그여령이 뭔지 아시죠? 정치범 처형할 때 내거리에서 사지를 갖다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말들 딱 달아가지고 채찍, 말들 채찍 치면 쫙 찢어지는 겁니다. 이 그열, 술의 그자에 찢어질 열자. 지금 대중조직들이 그러고 있고 민중들이 그러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민주노총과 같은 민주노총이 사실은 자업자득이다 나는 생각해요. 민주노총의 최대 패배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일부 선정 그런 역불급 자 됐다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은들 제가 유념해서 봤던 부분만 쫙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뭐 이 설명하려면 또 긴데 내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누가 뭐 이 제기하면 내가 다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활로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 농후. 네. 굉장히 점잖게 썼습니다. 농후 정도로 쓴 겁니다. 예. 사실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계속 고 하더라고요. 계속 열고 하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도 모르는. 두 번, 세 번 찍고도 모르는. 이런 사이에 돼 있는 거예요. 각 계약진 방식으로는 질의 맹렬을 명치 못할 거다는 거예요. 진보 정치 세력 간의 분립 체계를 극복하는 우선적 필수적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 개혁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연대와 협력은 부차적인 책임이 될 거다요. 제가 이 저 선거연합 뭐 이 저 진보 통합 뭐 이런 거에 내가 원조입니다. 그 이론에. 다 시도해봤죠. 2010년도, 2012년도, 4+1. 민주당이 약할 때, 중도계획 세력이 약할 때, 그, 민주진보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만 세지면 뒤통수 딱 가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다 사례 다,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진보 정치 등 소수 정당 줄 세우기 추진 계속하고 총선 당시부터 이미 시작됐고 지금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제대로 된 선거 연대 어려울 거다. 경쟁이 기본적 기조가 될 것이고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비적대적 경쟁, 비적대적 경쟁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예. 또는 적대적 경쟁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 그 두 개가 다 열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또 뭐 저 연대 협력 웃자고 하면서 가면 웃기는 짜자야 되는 거다. 예. 진보적 의제 전면화 이런 문제들이 쫙 전면화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 구호 예측 말고 어떻게 실현 가능할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보 정치 재구성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정치 세력들이 오늘 발제 문제 다 읽어봤는데요. 각 세력들의 중요한 그 저 이 스피커들이 다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절대로 각각의 정치 세력들끼리 모아놔봐야 절대 안 모아진다. 라는 게 한 번도 확인 사살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문도 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진보 정치 세력들끼리 해봐야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럼 한 번도 확인된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노총이나 전농이나 또는 기타 이 기층 대중 조직들이나 기층 대중 민중들이 결국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통합 안 됩니다, 저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전농은 길이 없어요. 이 저 통합 저 전체 재구성하지 않으면 정의당 쪽도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9. 몇 프로 받았지만 계속 개평 뜯으면서 있을 거냐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정확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큰 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큰 판 만들기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예. 그 외에 좌파 정치 세력들 골목대장도 못 되는 수준 아니냐. 크게 모으자. 그래서 다시 노농민당.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 정치 세력들끼리 통합해봐야 안 된다. 결과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 판다고 노농민당 만들자. 예. 그러나 너무나 늦은 공론화.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몇 년째 해봤는데요. 첫째는 반응이 웃기네. 냉소주의. 되겠나? 허무주의. 저 새끼들 누적된 앙금 감정 이런 겁니다. 예.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해보면 그때 민주노동도 안 깨먹었으면 2008년도에 세상이 꼬라지 돼 있겠냐. 이거. 이 역사의 그 수많은 그 저 고비고비마다 제1야당 되고 집권당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꼬라지 돼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다 자기 목소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 접근법 극복이 된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로 이런 부분도 열어놓고 토론하고 열어놓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실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 이성과 그 다음에 성의를 갖고 성의가 또 필요해요. 이성과 성의와 인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자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성실한 노력들이 역사에 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그때 우리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늘 했던 국민학교 때 표가 생각납니다. 우리 학교 때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가 살아야 민중들이 살아야 되니까 대기하자요. 대기하자 구호가.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서부 대표님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노농민이 중심에 대해서 진보 세력 다 모아야 된다. 아,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박용서 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도움을 하시죠. 예,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박용석입니다. 예, 저는 앞서 토론했던 박성훈 대표님의 생각과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히 쟁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좀 해본다 한다면 이번 총선은 이 코로나 전국의 확산 때문에 정치 정책이 묻히면서 집권에 앞성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실종 동안 같이 묻혀버렸다는 것이 이제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의 청산도 됐지만 진보 정치의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 한계 속에서 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하나의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진보 정치 운동의 이 성적표를 보면 정의당이 외견상 선전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진보 정치 운동 자체가 소위 공론화의 부족, 그 다음에 정치 쟁점화를 하지 못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보정당의 주요 후보들이 약진했던 지역구에 있어서의 비례 지지율이 대체로 다 낮습니다. 개인 그 지역구 후보 지지율보다 훨씬 다 못 받았다는 것들이 비례정 지지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체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정의당도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20대 국회 내에 있었던 원내 연대 전략이랄까, 그 다음 조국 KTS의 차별화절 실패, 그 다음에 이 비례부 중심의 선거자를 자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정치 이슈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정의당도 사실상 좀 그렇게 선전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것들이고요. 민중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당과의 어떤 그 양강시대의 어떤 그 진보 정치를 예측했지만 이번에 성적표 너무 낮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 평가를 좀 해본다 한다면 이게 대중과 거리가 있는 소위 말하면 운동권 내에 소위 리더 정당들, 헤게모니 정당이나 자체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소위 비례 그 미성정당 논란 자체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도 별로 성적에 좋은 영향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진보정당 운동이 주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이 정치를 바라볼 때 대중의 선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겠다는 자세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의 진보 정치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과 그 다음 민중시민운동 자체가 총선에서 연대 전략과 공동 실천에 대한 계기를 못 만들었다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고, 아마 이 아쉬움들은 결국 민주노총의 이 총선 정치 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보내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총선 정치 방침을 내긴 냈습니다만 너무 준비를 못했던 거고, 그다음 진보정당 20년의 평가사 거의 없이, 그다음 진보정치 다운화 시대에 새로운 진보정치에 대한 유산을 못 만든 상태에서의 총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진보정당과 각각의 어떤 연대 운동 간에 연대와 공통 실천을 끌어낼 수 있는 소위 지도력이나 정치 토론을 갖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냥 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보정치 운동과 사회 재반 투쟁 자체가 결합되지 않았고 따로 놀았던 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올해 총연맹 집행과 했던 정치 방침은 그냥 조직 내부 관리, 조직 내부의 그냥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관리로 왔던 거. 다시 말하면 조직 내 공론화 없는 형식적인 뭐 5개 진보정당 지지랄까, 그 다음에 지역에 그 단일 안 될 경우 후보 지지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례정당 지지하면 지처리한다는, 상당히 보면 조직 내부 논란은 좀 줄었습니다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 정치 방침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 속에 전체도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 총선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진보정당 운동의 이제 과제를 간단히 시간상 짚어본다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제 2년 남는 대선에서 정확히 1년 한 10개월인데요. 저 대선 목표를 앞두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 진보정 다원주의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원주의, 말은 다원주의도 현장 간부들은 지금 분열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 대한 실종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실망과 소위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던 거기 때문에 전 지금 다원주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문제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대선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원주의 통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진보 정치만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러나 사실은 통합이 지난 시기 우리가 20년 동안 되돌아봤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진보 민중 그 연도 노동 운동 진영들이 한국사를 개혁하겠다는
어떤 전망과 이 공동 실천 속에서의 뭔가 이제 통합의 전망 찾고 필요한 통합 전망 속에서의 진보 정치의 단일화 후보를 통해서 대선 시기에 좀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우리가 아까 박성훈 대표님의 생각에 전적 동의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노동자 진보 정치에 있어서의 통합이나 그 다음에 재구성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새로운 시기에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롯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변화 흐름 속에서 재반 민중운동, 진보운동들이 사회개혁 투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망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저는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본다 한다면 저는 정의당이 적어도 지난 시기에 보였던 모습들은 적어도 대중 그 연대운동에 대해서 연대 소극적이 있다는 사실들은 한번 첫다리 반성해야 된다. 지금까지 민중공동행동에 연대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지난 가치를 맞는가 하는 부분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중당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이제 당과 전선운동,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일체성을 지향하면서 행동통일과 운동의 어떤 이념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과 거리가 있는 저도 운동권 내에 헤게모니만 가지고 있는 정당 가지고는 더 이상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새로운 모색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 사회적 연합정당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것 나우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전 당위적 목표 설정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지금 코로나19의 그 사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전 한국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대중문도를 찾을 수 있는 뭔가 전망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도 신자유 세계화의 질서가 일종 와해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좀 약간 흩어진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나 이 고용 안정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도 진보정당 운동들이 이런 사회적 투쟁들 그다음에 실천들을 결합할 수 있는 전망들 찾고 그런 전망 속에서의 성과와 그다음에 진보정치 운동의 통합을 찾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싶은 결론을 제시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장님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공동 대응하면서 한국 사회의 전망을 찾고 진보정치 통합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영탁 동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 뭐 재단은 사실 뭐 정치적 그 이슈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곤란했는데 어쨌든 제보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해서 승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뉴노멀이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월간 조선에서 한국에도 1.5당 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4연승 정도를 하게 되면 장기 집권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정당이 어떤 재편성 될 수 있다. 일본처럼 일본의 자민당 중심으로 1.5당 체제인 것처럼 민주당이 그 하나를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랬던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월간 조선에서 이야기한 것은 당시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그 정치 지형이 실제로 1.5당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된 것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해서 이루어진 그랬던 결과라기보다는 대단히 또 상황적인 조건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우연들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1.5당 체제가 한국 사회에 사구하게 굳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수 세력이든 또는 민주 또는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수구 보수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수 대체 진보의 구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민주당 역시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러니까 진보를 흡수하면서 민주당으로 흡수하면서 보수 진보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한국의 민주당들은 그렇게 진보를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구도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 정당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수 진보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예. 지금 현재 전혀 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무망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여전히 지금 상황은 열려 있는 상태이고 이 열려 있는 상태를 각각의 어떤 정치 주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를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민주당도 자신감이 없었고 예, 정의당을 포함한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도 전혀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전 이후에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누구도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예, 거리에서 있던 정치가 동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들이고 거리의 정치에 따라서 예, 각각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있던 정치가 예, 주로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예, 그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슈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실제로 탄핵 이슈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다 보니까 예. 예,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이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탄핵을 저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예, 실제로 뭐 국민들이 뭐 탄핵이 될 거라고 전혀 믿지도 않았지만 워낙 그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당치도 않아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됐고 그 속에서 이 진보 정당들은 아무런 그 이슈 선점력도 또는 개입력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쪽으로 싹 쏠려가는 그랬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마지막에 약간 다른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그래도 보수 정당을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몰표가 나왔던 것고요. 정의당에게도 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의당을 완전히 죽일 수 진보 정당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 표가 몰렸던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라고 하는 게 정의당이 받은 진보 정당이 받은 10%가 그러니까 선방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그나마 싹은 좀 살려 놓아주는 예, 뭐 그랬던 결과였지 않겠는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전혀 정책이 보이지 않았던 그랬던 선거였다는 것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주로 이제 의석에 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죠. 지금 현재는 진보정당의 어떤 그 지역적 기초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봐도 그러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허약한 상태가 된 것이죠. 바람이 불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제 생각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회주의도 있고 사민주의도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또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한국 노동운동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상황이 보편적인가 아니면 특수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게 뭐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사민주의 정당도 있지만 유럽에서 그 가장 큰 노동 대중 조직들이 어디하고 결합해서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민주의적 정책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사민주의라 그래버리면 예, 깊이 되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특수적인가 유럽이 특수적인가 저는 사실 한국이 대단히 특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그 뭐 사회주의자들하고는 할 수 있고 사민주의하고는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농빈의 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동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나리오가 없다. 저는 한국의 노동운동이든 한국의 정치운동이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으로 합쳐놓아 본들 고쪼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부터 먼저 만들자. 그런 전략 없이 그런 전략 없이 어떻게 노동정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뭐 폭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좀 상당히 그러니까 망가졌죠.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의 모습이 그러면 차제에 그 기초를 그 쌓는 당의 기초, 토대를 축적하는 것과 함께 노동 중심의 사회의 상에 대해서 또 그 상을 실현하는 경로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 주체가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서 하더라도 그런 목표가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손정목 4.27 시대 연구원 부원장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적폐 청산의 의지는 강도 높게 높아졌고 아울러서 기존에 그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사회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이런 공공체계를 강화하는 요구 또 민영화, 사유화, 자유화로 대표되는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그런 의식들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치 주체는 현재 민주당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일정한 정도의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와 앞으로 향후 전망들을 또 남북관계 변화까지 내다보는 통 큰 변화의 과정들을 책임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현재의 이 진보 정치 또 진보 역량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슴을 열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향후 한국 사회에 있어서 벌어질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에 있어서 총선의 평가의 결과만이 아니고 지난 20년간의 진보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실질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광에서 진보 정치의 노선들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불필요한 대립이 있었고요. 또 노농민 중심의 대중 노선이 아니라 이 정파 동원형의 그런 조직장악 논리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아니라고 하지만은 말만 앞세우고 의회주의가 사실상 많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결과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또는 뭐 현재 뭐 노동당이나 어쨌든 의회주의적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중투쟁과 괴리된 선거투쟁이 점차 일상화되었고 캠페인식의 운동 방식 어디 가서 1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하는 이 시기 이상의 어떤 제대로 된 대중들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싸움들을 만들어내고 움직여나지 못해왔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노동정치 역시도 상당히 이 뭡니까 진보 정당의 다원화라는 논리가 어느새부터가 그게 진보적인 것처럼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자유주의 물결, 신자유주의 물결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해체주의니 뭐니 한 이런 유의 개인주의적 풍조들이 알게 모르게 진보 정당에 가입이 돼가지고 마치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에 통합되어 있는 당 질서가 보수적인 것이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당이 쪼개지고 분열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운동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구 세력들이 어쨌든 뭐 갈라져 있긴 하지만 현재 미통당으로 통합되어 있고
이 중간 세력들이 어쨌든 민주당으로 통합되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이 진보 진영 노동자 민중 진영은 여러 개로 다 쪼개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내부적인 입장차가 생기더라도 그건 내부에서 싸우고 과거에 우리가 이미 20년간의 성숙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의 정파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로 건강하게 토론하고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당면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예상되는 큰 질서 변화 속에서 진보 진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민주노동당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주의니 사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선으로 갈라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박영수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갖고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들 또 다양한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진짜 한국 사회의 발전된 상이 무엇이냐 또 남북관계와 통일은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냐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미래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미래의 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 국민들과 민중들을 같이 참여시켜 나갈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일한 진보 진영의 단일한 정치적 그 한국 사회 개혁이죠. 한국 사회 개혁과 또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그러한 상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 이거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고 이 참 뭐 할 말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시점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뭐 사회 옛날 200년 전과 갖고 와서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진정한 사민주의를 실현하려면 진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변화의 와중에 이거를 합의해 나간다면 그에 기초해서 단일한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농민과 빈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 사무직 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들 중에서 변혁적인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들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러한 통합편 민주노동당 당시의 통합편, 통합된 그러한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화끈하게 빨리 이렇게 발제를 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시의 통합형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 위기 이걸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대개에 대한 상 그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에서 합의를 좀 모아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건은 동지가 토론해 주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맡고 계신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죠? 한 거 없습니다. 예, 이건은 동지가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이 민주노동당 시절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들리시나요? 네. 이게 제일 잘. 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석원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정말로 위기감이 있냐? 위기감이 있고 뭐 이게 이제 소위 대타협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이제 92년도에 백기환 선거를 치르면서 울산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단체가 모여서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도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울산같이 거대한 도시에서는 뭐 그래도 뭐 백화점은 아니어도 좀 그좀 슈퍼마켓 정도는 차려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다 달라지고 왜 사상적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과거 여기다 써놨지만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냐 민주노동당 시절을 얘기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왜 분열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패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사상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사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내에서 못 찾았고 그게 뭐 정파 등록제니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 때부터 소위 이제 뭐 당시 이제 합법적 대중정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소위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어떻게 할 거니에 대한 부분들도 합의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죠. 그쪽이 이제 개량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개량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대타협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제가 보기엔 현재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털려면 화끈하게 털어야 되는 점 오늘 발제자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되게 화끈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화끈하게 털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불가능하고 그건 또 다른 또 앙금을 남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로 노동계급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이게 되게 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운동이 잘못해왔기 때문에 노동계급 내에 분화가 되게 심각하게 진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진보정치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노동의제가 실종된 부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뭐 우리의 책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되게 높다. 이게 뭐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당연히 진보정치가 자기 몫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민주노총에서 웬만큼 사람 다 민주당이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좀 됐으면 국회의원이라 되면 좋은데 다 떨어지고 그때 예비 경선에서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부분들에서 저는 진보 정치라고 얘기한 부분들에서 정치를 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대중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당 정치 또는 의회 정치라는 사람들은 저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총선 기조와 중심적 투쟁 미비 뭐 여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중집이 있어가지고 중집에서 총선 평가를 통과시킨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국회, 노동이 중심적 가치로 될 수 있는 2020년 국회를 기조로 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조였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은 그것이 안 되는데 국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민주노총 정치 현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 방침을 가진다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하자 했지만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오늘 토론에 나오시니까 또 이런 토론 뭐 계속하자 앞으로 하지만 실제로 가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안 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토론 뭐 소위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넘는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놔야 대중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어디를 지지할 텐데 이걸 한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내공들이 좀 필요하거나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이제 민주노총당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분란을 일으킬 거고 아마도 지금 현재 정당들이 있는 부분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또 뭐 농민, 빈민 또 민주노총 모아가지고 민주노총당 만들면 민주노총 100만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권영길 대표님 계시지만 97년도에 나갈 때 민주노총 조합은 43만 명이었는데 권영길 의원님 43만 표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니까 뭐 곱하기 맞죠. 이건 제가 보기엔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주노총당을 시도한다는 부분들을 만약에 하려면 분란이나 이런 걸 감수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발제자가 했는 거 선거연합용 비례정당도 고민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면 죄송합니다. 5분 넘었네. 연동형 비대표자에 대한 투쟁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실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동투쟁이 뭐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를 쌓고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구성에 대한 얘기를 앞에 얘기한 소위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 대타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 정치와 대중투쟁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부대 통합을 또 모셔가지 않겠느냐. 민주노 총당이니 노농빈 당이니 이런 모양만 자꾸 그리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서경철 동지 토론이 있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전 사무처장, 지금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번 창원에 출마자였습니다. 예. 예, 그냥 이거 이제 1998년도에 그 사무처장이었는데 저를 부르려고 이거를 타이틀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감희 위원장님, 위원님 하실 때 제가 사무처장을 그 1998년도에 제가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곳에 나와 있는 분 중에서 이번 총선에서 그 그래서 다 어느 발제도 다 나오는 1%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05% 당은 1.44%인데 당보다도 적게 받은 성산구에서. 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98년도에 그 민주노총 본부 사무처장을 할 때, 아, 저 97년도에 제가 감옥 갔다가 나오니까 국민승리 20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나오자마자 저는 마이크 잡고 그 공단에 가서 유세를, 그 대선 유세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흔히 많은 자민통 진영에 있는 동지들은 민주노동당의 국민승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그 취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바로 나오자마자 결합을 했고 민주노동당의 창당에 적극적 혈안도 주장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흔히 말하면 자민투 동지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결합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종연합에서 내놨던 그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합법적 진보정당 운동 노선은 그 이전에서도 흔히 말하면 자민투의 어떤 이런 변종운동 노선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민주노동당으로 온 과정에서 반성적 평가가 없었던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노동자 중심의 이 계급정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그 실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쓴소리를 뭐 민중당 내에서도 쓴소리도 많이 하고 통합진영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고 현재도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제 발제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상상, 제 끝에 보시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운동을 계급운동이든 그 민족운동이든 하는 내 최상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고 현재 대중들이 어떤 높이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따져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뭐 사회주의를 지향하든 사민주의를 지향하든 아니면 뭐 민족주의를 지향하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 사회 진보운동에 몸담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변혁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직권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자 민중의 직권을 위해서 과연 다 같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스러운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독자적으로 실현 가느냐, 독자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답이 나와 있으면은 노동자 민중의 직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각각의 운동 세력들이 복무할 것인가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뭐 제가 글에 잠깐 썼습니다만은 대를 이어서 혁명을 해야 되고 대를 이어서 변혁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년 만에 보는 그 선배님들 계시고 10년 만에 보는 선배님들이 다 그대버렸거든요. 저보고 이제 아까 이제 정동지 그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그러는데 10년 만에 봤기 때문에 당연히 늙을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 몇 번의 우리 고충을 겪었습니까? 저도 그 고충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현재 여기 와서 그러면은 아마 안 될 것이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뭐 농민들 빼고 뭐 일반 뭐 이렇게 뭐 활동가들, 노동운동가들 빼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각성되어 있는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활동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 있겠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후보도 아니라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통합정당 아니면 단일정당이라는 거죠. 진보정당에.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노동자들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들을 우리가 꺾어 왔던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그것이 결과로서 현재의 모습 나타나 있다는 거죠. 1% 정당, 0.1% 정당, 뭐 정의당 9.2%지만은 예전에는 통합진보당이 10%까지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꼭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또 언제 또 거꾸로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준 자체가 한 20년 가까이 동안 10%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현재는 출발은 저는 목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운동의 목표를 가지고 현실은 우리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냐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의 기득권 이런 것들 버리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2020년 22년 3월 9일 날 대선 때 참패할 것이고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다 참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광역단체장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4분의 4입니다. 기초단체장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지금 국회의 거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어떻게 그 진보정당이 도약을 하고 발판을 세워서 2022년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진출할 수 있는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으로서 자리는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다 참패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양보 없이 나가서 민주당은 당선이 되고 진보정당은 다 따를 것이 사실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좀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서 우리들이 오늘 토론의 어떤 결론에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뭐 내부에서 뭐 이런 얘기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보고 있는 동지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민중당은 현재 상황에서 1%의 어떤 선거의 득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토론의 모든 자료들을 다 우리 경남도당의 당원들한테 다 공유를 했어요. 모든 당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활동가들한테 공유하고 토론해서 의견을 주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몇 번의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견해죠. 뭐냐면은 필요는 하나 현실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필요 하나 현실 가능한가. 세 번째 민중당 내에서 정파적으로 동의가 될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강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중에 현재로서는 민중당의 차기 주도부 집행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자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현실적인 현안인데 난관에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도록 노동자 민중의 직군이라는 것이 이 상태로 와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를 이어서 또 변혁운동선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느냐 말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기서 동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 기존에 있는 뭐 정당 간에 또는 정파 간에 어떤 연합과 합종회의에서 어디 뒷방에 뭐 앉아가지고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합의할 수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노동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정치가 사실은 뭐 계급운동 중심으로 해서 정치세력을 해서 노동자 민중이 집권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거기에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자 민중 집권을 위해서 진보정당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줄 거냐의 문제가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민주노총이 현재 안에서 단일 진보정당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 정당 간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제3지대에서 현재 5개의 어떤 진보정당이 있다 한다면 5개의 진보정당의 모든 정당의 조직적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이 노동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씨앗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의 과정들을 저는 2022년 3월 9일 날 있는 대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준비 과정도 있을 것이고 뭐 창당의 노력도 있을 것이지만 2022년 3월 9일 날 노동정치 새로운 제3지대에서 창당되어지는 노동자 진보적 노동자 정당 재창당이라는 것이 그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를 노동자 후보를 세우고 그 노동자 후보가 저는 대선 후보로서의 기존에 있는 뭐 민중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후보를 내세우면 경선에서 거기에서 나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에 저는 2022년 22년 6월 5일 1일 날 있는 지방선거까지 다 합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저는 선거연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거연합을 거쳐서 저는 진보대통합정당으로 한 걸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누가 할 거냐의 문제는 누가 합니까?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조직적 논의를 통해서 결을 통해서 부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바로 하지 않으면은 정파들의 또는 개파들의 논쟁이 휘말려서 저는 또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은 목마른 사람이 생을 판다고 바로 전 추진해서 제3시대에서 이런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큰 흐름을 물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중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사실 민중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중들이 민중당을 심판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심판했다고 얘기하면은 좌절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참패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은 실패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뭐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정당의 어떤 비참한 현실, 원외정당의 비참한 현실이 아마 2년 동안 각고의 뇌를 통해서 자강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또 몰패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몰패가 예상되는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중당의 동지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민중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여기 모인 동지들께서도 큰 틀에서 이 노동자 민주 직고이란 가치와 현재 대중들의 요구를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활로를 열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토론자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서경철 동지입니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해서 1표로 얻은 당사자로서 처절한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다음은 우리 이가병 위원장님 토론 차례입니다. 이번에 비례로 나오셨죠? 예, 저도 출마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토론자로 안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표 작게 받았다고 잔소리하는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몇 가지 서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저 독불 장군으로 정치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울산 동구에서도 김종훈 후보에게 공개 제안을 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하자고. 토론하고 후보 단일화 방법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얻어먹었습니다. 묘하게도 4.5% 정도 차이로 졌는데 하창민 후보 못 받았어요. 2% 정도밖에 못 받았지만 시너지 효과라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당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던졌던 표를 본 게 아니라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다면은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꾸조차 하지 않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냥 독불장군으로 뛰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려고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여기 쭉 기록을 해놔 저 예전 거를 기록해 보면 선거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면 합쳤다가 찢어지고 계속합니다. 저 묘하게 그때만 그런 정당이 있었는데 조금 묽고 있을 때는 들어왔다가 또 챙겨서 또 나가고. 근데 없는 사람은 끝까지 굶어 죽는 걸로 남아있는 게 마지막 정당이에요. 사회주의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회주의 진보정당 계속 이야기해요. 뭐 진보정당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보정당은 문재인도 진보정당이고 진보라는 얘기, 좌파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보 좌파를 여기에 갖다 대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이름이 필요한데 제가 못 만들어서 그런데 뭐 주먹을 갖다 놓지 해야 되지 이게 진보나 좌파라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닌 건데 아직도 이름 그대로 쓰고 있고 진보정당 뭉쳤는데 진보정당 뭉치도 뭐합니다. 사회주의 정당 하나도 없는데 뭉쳐서 어떻게 하려고요. 비정당이 유일하게 출마 안 해서 욕을 덜어먹는데 다음에 정당 만들어서 출마하면 우리처럼 욕을 듬 같으면 잘해야 됩니다. 우린 이 욕을 듬기 싫어서
이런 자리 잘 안 놀랍니다. 우리가 요것도 뭘 잘못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2년 버린 적 없고 10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적지만 적은 인원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불러서 요구하면 민주당 지지 안 했습니까? 옛날 대선 후보 때 이명박 박근혜 안 된다고 민주당 지지 시민사회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리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욕들은 안 하고 우리에게 욕을 해요? 전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오래 있어지면 20년밖에 됐습니까? 진보정당? 그래놓고 집권한다? 전 저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토대가 쌓여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지지를 하죠. 진보정당 한다는 사람들이 놀산 가서 민주당하고 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다고 보겠습니까? 민주노총이나 굳굳하게 서 있는 조직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검증된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 가서 출마하는데 어떤 사람이 민주노총을 보고 든든한 배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여기 민주노총으로 단결해야 된다. 단결하기 전에 정당에서 각 정당에서 나서가 이 선거 빼먹기 위해서 다 출마시켜서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 정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크지 못하도록 민주를 만들었던 게 더 문제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뭉쳐서 가면 된다. 뭉쳐서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뭉치는데 반대하진 않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 뭉쳐지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지 1인 7패지 하다가 싸우리 가져가니까 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념 다르고 이념 달라서 떨어졌다가 또 선거 때니까 또 뭉쳤다가 또 헤어졌는데 이런 정당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야 저거 믿을만 하겠다. 아유 어떻게 그런 꿈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알려내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아 저 사람들 믿을 수 있겠구나. 싸우는데 우리 열심히 싸웠다고 하지만 촛불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내 위라의 감옥 같은 한상균이었습니다. 한상균이 안 풀어졌잖아요. 촛불에 희생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희생된 사람에 대한 복원도 안 시켜줬던 그런 정당이 진보정당이고 좌파정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린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국회의원 한 명 되면 뭐하고 15명 되면 가능합니까? 만일 과반수 국회의원을 잡았다. 재벌들 돈 갖다 주고 10명만 데려가버리면 정리하고 이제 통과 못 시키는데 거부 못 시키는데 그거 우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가 힘을 가지고 정당들을 지도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민주노총이 잘못한다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야당이지만 꼴보기 싫다 한국 미래당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들에게 법을 가지고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왜? 민주당만 다 했고 미래당은 죽여야 될 조직이라고 무조건 그렇게만 평가해놨다 보니 활용을 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대중조직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정당은 각자의 신념과 이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치적 이슈가 생겨서 같이 싸울 때 같은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던져줄게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저시급 1만원 5년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했었습니다. 민주노총마저도 콧방귀 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이슈 선거에 이슈되고 국회의원 선거에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보정당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차원들에 하나씩 밟아가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남 탓하고 있어서 전 제 탓 안 했으면 우리 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념 신념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곁에 해끼치지 않으면서 진보정당 길 가는 사람들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는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길에 오는 길이라는데 반대하지 않겠고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 저 옛날 평가해가면서 가는 길에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아병 위원장께서는 이 노동 계급의 독자성, 노동 정치의 독자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어디서 그 뭐 높낮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무도 토론에 나와야 돼요. 정치가 서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승철 동지 변혁당 집행위원장.
이승철 동지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다 짚어주셔가지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4.15 총선 평가 관련해서는 앞에서 나오신 이야기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민주당의 압승 혹은 미래통합당의 뭐 몰락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양당 정치가 다시 한번 확립되고 강화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의 존재 없이는 자신들이 과반 이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양당 정치 구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국 정치의 주류는 교체된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 또 지방정부까지 소위 4대 권력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 탓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 이 단계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전 두 가지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데요. 양당 정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뭐 다들 아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그나마 좀 기회를 갖고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전 선거제도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절대로 구조를 허물지 못한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거 아니냐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비례 의장정당이라는 이 세계 정치사에 남을 창발력이 발휘되는 순간 손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더 나아졌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연대론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종을 울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즉 창원과 울산에서 보여지듯이 민주당의 배려 없이 개혁 연대론은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개혁 연대를 하려는 순간 민주당을 개혁 세력이라고 치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보 정당의 가수로 설제가 줄어드는 이런 역설들이 계속 발휘될 거다라는 것이죠. 민중당과 정의당 뭐 관련된 얘기들은 앞에서 다 이야기하신 거라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녹색당에 대해서 그토록 단호했던 민주노총 중집의 지지처리 결정이 왜 민중당에 대해서는 예외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평가를 좀 남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민중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 총회까지 거친 녹색당과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이야기하시는 동지들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당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 또 이 결정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의 입을 빌어서 비례의장 정당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에서 녹색당과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관련해서는 민주노총도 이번 선거 대응 과정에서 좀 많이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좀 민중공동행동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발자자께서는 민중공동행동이 뭐 특정 정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어가지고 민중공동행동 중심의 선거를 치르기 어려웠다는 이제 발자가 있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공동행동 안에서 변혁당은 매우 소수이지만 특정 정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인상을 받지도 않았고 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이 치열하고 솔직하게 오가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이번 총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해서 민주공동행동을 좀 희석화시키고 증발시키는 방식보다는 그동안 싸움을 함께 해왔던 민주공동행동과 이번 총선을 돌파하는 게 올바르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문제일 텐데요. 뭐 앞에 다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당을 압박한다는 전술은 적폐 세력의 일부인 여당 세력을 개혁의 주체를 격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핵심은 노동정치라면 반자본 이념과 지향을 좀 더 강화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하잖아요. 나는 반자본 지향이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데 여기서 좀 더 넘어서 뭐 구호에 머물지 않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빚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저희 변혁당에서 상황 터지자마자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안을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방향이라는 이슈 페이퍼도 내고 했는데 저는 저희 당의 입장이 옳고 이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에 자기가 서 있는 노선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서로 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내용 가지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내 생각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관한 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앞서 가장 많은 이야기 나온 게 하나의 진보정당론인데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치 상구 강제 단일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뭐 내부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 다수파의 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각장의 입장, 즉 이제 뭐 사민주의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이나 또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칭하고 있는 뭐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민족주의라서 글렀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입장과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억지로 합치는 게 과연 올바를지, 저는 이건 이미 민주노동당의 실험을 통해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민주의를 인정하든 안 하든, 혹은 진보적 민족주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서로가 자신의 노선을 가지고 진보 정치를 읽어나가는 과정들이 지금은 소중한 시기지,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맞다는 이미 실패한 이유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좀 갑갑하겠지만 과거에 베테랑 지지 방침이 있을 때는 얼마나 정치 사업하기 편했습니까? 모든 노조 돌면서 이 당에 가입하라고 시키고 돈 모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찍으면 된다고 알려주고 하는 아주 간소하고 편안한 정치 방침으로 연명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진보정치의 다원화 시대는 이 진보정치 다원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에 맞는 정치 방침을 찾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을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닥실 억지로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뭐 변혁당의 입장에 기인한 뭐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린 거라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론자 중에 제가 유일한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 나이에 사무부총장을 하고 실장을 해가지고 끝나고도 아직 40대인데 좀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과정들을 겪어올 때 저는 여기 계신 동지들이 다 중요한 직책에서 자기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봐요. 당시에 30대였던 저는 떨어진 상황을 그냥 소나기처럼 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저는 변혁당 당원이고 좌파운동을 오래 해왔습니다만 민주노동당에서 17대 국회에 민주노동당 보좌관으로도 일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배척하지도 않았고 이게 글러먹었다고 처음부터 외면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도 쭉 지내고 나서 이제 와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제 나는 괜찮은 것처럼 민주노동당 씨를 왜 안 돌아가냐, 노동빈당 왜 안 받느냐, 아니 노동빈당 그 지향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보진영의 단일화, 이거 우리 논리입니다. 사람들한테 감동이 없어요. 노동민당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지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걸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노동민당이? 앞서 이건원 동지 이야기처럼 북한에 대한 입장, 또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도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크게 다퉜던 내용이고, 또 당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늘 거냐 말 거냐, 진보가 맞냐 민중이 맞냐, 이거 다 노선 문제잖아요. 이런 노선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한으로 합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때 사업하기 편했으니까 라는 방식으로 좀 너무 이 갈라섰던 분들이 젊은 세대를 몰아붙이면 젊은 세대들은 좀 억울하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승철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도 없고 과오도 많으면서 나이까지 많아져가지고 정말 저도 민주노총 대변인 대협력 실장을 거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보대통합 추진위원장 해서 만든 이 통합진보당이 그런 상황을 낳게 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인 우리 이성철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진보적 민족주의라는 건 없고요. 진보적 민족주의. 네네. 그런데 변혁당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네.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시각의 차이도 이제 있습니다. 여덟 분의 토론자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중 속에서 질문도 좋고 자기 주장도 좋은데 3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2분이면 더 좋고요. 짧게. 지금 황유준 동지의 마이크 좀.